홍명 리베로. 그 누구야? 홍명보. 아, 그 영화는 리베로야? 아무튼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 야, 리베로가 야구로 치면 뭐 대타 그런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가? 네,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지금 감독 됐잖아, 국가대표. 리베로가 진짜 무슨 뜻이지? 국가대표 감독. 아, 최종 수비수 역할. 아, 리베로가? 네, 스위퍼. 아, 그렇지. 그럼 스위퍼였잖아. 오, 그 용어구나. 아, 리베로가. 스위퍼와 같은 용어네요. 그걸 리베로라는구나. 그래갖고 나는 이분이 별명이 리베로인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난 그 사람 그 홍, 저기 뭐야, 지금 그 홍명보보다 그 이임생인가? 예. 네. 그리고 최준철인가? 거기에 더 잘하는 것 같아. 수비수로는. 아, 축구는? 아, 이따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여쭤본 게 아니라. 아, 축구 감독? 네, 감독. 요번에 아무튼 1969년 닥대 기호생이네. 2월 12일인데 운이 괜찮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가장 큰 거는 자기 운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대표직을 감독이 됐을 거야. 아,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원래? 좋으니까, 기호생 좋으니까는 대표직 감독이 된 거고, 두 번째는 2월생 같으면은 인복이 지지리도 없어. 인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암암리 보면은 후배들부터 뭐 박지성도 좀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쪽에 이런 인터뷰들을 하고, 또 다른 많은 축구하는 뭐 후배들이 막, 그러니까 뭐 안정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인복이 없기 때문에 뭐 축구 협회라는 곳에서는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홍명보라는 사람을 지지해서 대표직을 이제 감독직을 줬겠지만, 근데 그 밑에서는 인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뭐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그냥 여론이 내려와라 뭐 한다고 해서 내려올 사람은 아니야. 하다가 내려올 거야. 아, 하다가. 언동조는 감독직을 수행할 거야. 수행한다? 떠들거나 말거나 내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표 감독으로서 성적이 나고 이러면야 뭐 그런 여론들이 싹 죽겠지만, 혹여라도 여론에서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성적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려오겠지. 근데 일단 감독직은 하실 것 같아. 아, 감독직은 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나게 살면 안 돼. 둥그러워야 돼. 모나게 사시는 분이야.